공장 한 곳을 폐쇄한 한국 GM은 매출까지 급락하면서 자금 사정이 현재 최악입니다. 이런 와중에 노조가 약속한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며 사장실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노사 대타협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한국 GM 노조원 수십 명이 카워카잼 사장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사무가구를 밖으로 빼내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기도 합니다. 자금난 때문에 성과급 지급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자 노조가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겁니다. 한국GM은 성과급의 절반인 1인당 450만 원을 오늘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성과급의 절반이면 720억 원인데 한국GM은 한 푼이 아쉽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 줘야 하는 위로금만 5천억 원입니다. 매출이 급락해 이번 달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카잼 사장을 만나 노사 대타협이 성결되어야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장관은 노조에도 대승적인 결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다음 달 임단협 날짜도 잡지 못한 상황. 노사 합의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개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간다면 모두 다 공무원이라고 분명히. 채권단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구책을 내라고 요구한 데드라인은 20일입니다. 노조는 만 하루가 지난 오늘 낮에야 사장실 점거를 풀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